안녕하세요,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제가 시간을 좀 착각해서 좀 일찍 끝냈었거든요. 오늘은 공근산 2부라고 해야 되나? 를 진행하려고 해요.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바꾸긴 했는데, 진행을 하려면 작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오, 무서워. 자, 넘어왔고요. 이쪽은 뭐지? 안 다가오네. 작았을 때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, 커지면 따라오겠죠? 때리기가 안 통하네요. 자, 아이고, 실패했습니다. 한 대 맞아버렸어요. 바꿔 못하는 게 맞네요. 이 구멍을 요 몬스터들로 채우고 보물상자를, 보물상자가 아니구나, 이 스위치를 저 위쪽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나봐요. 자, 숨주고 옆으로 넘어왔습니다. 블럭이 안 밀릴 것 같고, 요 아래랑 요 위랑 차이는 뭐지? 행복의 조각.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고, 행복의 조각 하나 더 얻었습니다. 그냥 이리로 가면 되나? 불구덩이가 많은데, 아이고, 선택을 안 했네요. 일단 뒤집어 놓고 타보도록 하죠. 안 돼, 안 돼, 왜 뒤로 안 봐? 이런. 올라탔고요. 부서지나 이제? 이 위는 모자 타고 가는 것 같은데.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. 자, 아이고, 뭐 너무 빨리 탔나요? 자, 넘어왔고요. 올라왔습니다.
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뭐지? 뒤집을 수 있나? 안 되네. 아이고. 더럽게 많네요. 일단 뭐. 끝까지 와서. 얻었구요. 원래 저렇게 가는 건 아닐 텐데. 아, 이쪽이고. 아니야, 위로 갈 거야. 어느새 하트가 두 칸밖에 안 남았습니다. 조심해야 되겠네요. 자,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. 일단은 아래쪽으로 왔고요. 보물 상자가 있는데 뭐지? 지나쳐 버렸네요. 일단 다시 갈 수 있는 방법 없나? 뭔가 없긴 한데 위에 좀 다시 갔다 와야 되겠어요. 일단 길이 없으니까 아래쪽에도 뭐가 있네. 행복의 조각을 하나 더 얻었고요. 뭐 여기로 가면 보물 상자로 갈 수 있겠죠? 보스방 키를 얻었습니다. 지금은 아까 못 먹은 보물 상자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헐. 안 돼. 다 뒤집혀 있네요. 길은 한번 왔던 곳이니까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. 위쪽으로 올라와서 떨어지는 떨어졌네요. 자,
이쪽에 올라와서 보물상자. 헐, 지금 루피가 지금 최대치라서 의미가 없습니다. 왜 못 올라가니?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없나? 이리로 돌아가야 되나 보네. 저기는 아까 갔던 곳이고. 자, 일단 이쪽 다시 올라왔습니다. 이제 버튼 누르면 포탈이 생길 것 같은데. 아, 생겼죠? 근데 보스전 들어가기에 하트가 너무 없네요. 입구로 돌아왔습니다. 하트를 다시 다 채웠고, 이제 발판을 뒤집어서 위로 올라가면 돼요. 그냥 지금 올라갈 걸. 그나저나 이게 색이 이상하게 나오는 건 어떻게 바꿀 수 있지? 여기도 하트 많이 주네요. 빈병, 빈병이 있는데 요정도 쳤습니다. 요정이 나올 거란 생각을 안 했거든요. 어? 나왔다. 잡았습니다. 목숨 하나를 책임져 주실 우리 요정님. 자, 그럼 보스한테 가볼까요? 어떻게 잡더라? 지금 화면이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저 등판을 뒤집었던 것 같아요. 너 왜 거길 보니? 아이고, 불이 붙으셔서. 좀 빨리 갈 수 없나? 아이고, 또 맞았네. 칼로도 꺼지는구나. 됐다. 한번 가라앉으시니까 나왔고요. 아이고, 하트를 먹자마자 또 맞아버렸네. 지금 불꽃들이 하트를 수급할 수 있는 좋은 수급처죠. 자, 한 번 더 던졌는데 안 되네요. 왜 이렇게 빡세지? 제가 좀 방향키가 불편해서 그런가 잘 안되네요. 실패. 아이고, 또 맞았네. 이것도 불밭이 되고 있습니다.
됐다. 머리가 이쪽에 있으니. 아이고, 또 마야. 자, 하트 수급 중이고요. 어차피 끝까지 안 차기 때문에. 오, 오프로 이렇게 많이 써. 어, 됐네. 네. 아이고, 또 빠졌네요. 그냥 여기 끝에 있죠. 하트도 많은데. 등판이 엄청 멋있어지셨는데. 지금 화면이 이상하게 보여요. 뭐지? 미친 것 같은데. 아이고. 빠졌네. 오, 또 오프레 맞았습니다. 뒤집어져라. 가는 길이 고난이긴 한데. 깼습니다. 용암이 굳겠죠. 그리고 하트가 나올 것 같은데. 엘레멘트가 먼저 나왔네요. 화염의 엘레멘트. 여기 하트 먼저 챙기고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지금 일단 루피가 다 차서 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나. 이게 문제네요. 자, 엘리멘트 가지고 갖다 주면은 칼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주겠죠. 길을 알려주셨는데 사실 어딘지 몰라요. 바로 아래에 있네요. 자, 공구산 투어가 끝났고요. 뛰어내려도 될 것 같긴 한데. 자, 입구로 내려왔고요. 아까 성형 얘기를 했으니까 하이라의 성으로 가볼까 해요.
성이 어딨죠? 일단 마을로 돌아가야 되는 느낌이네요. 이제 못 가던 구역이 몇 군데 열렸을 것 같은데, 일단은 그래도 성부터. 왼쪽 다 닫혀있네. 그러면은 지금 가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못 가게 하네요. 다시 마을로 가자 뭐. 행복의 조각을 몇 개 얻어서 좀 쓰긴 해야 되는데, 어디로 가야 되나. 아, 지금 지팡이가 있으니까 여기로 먼저 들어갈게요. 이 아줌마 비켜. 왜 안 비킬까요? 자, 얘 뒤집고. 왜 안 타니? 변신. 자, 그러면은, 아, 이거 클 때 하는 거구나. 참, 밀어서 길 만들고.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얘네들 하트 조각 안 하나? 안 하네요. 쓸데없는. 오, 옆집으로 넘어갈 수 있네요. 자, 땅벌레들을 잡아주고. 얻었습니다. 뭐가 있지? 아무것도 없네. 뭔가 밀 수 있나? 안 밀어지네. 여기로 한번 떨어져 보자.